자, 안녕하세요. 기다림입니다. 현재 시간은 8시 26분이고요.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현재 몸 상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현재 몸 상태고요. 뒤로 이번 주는 제가 하체 운동을 좀 해서 그런지 근육통이 좀 상당하네요. 자, 그럼 오늘 체중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32분입니다. 첫 번째 끼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오늘은 좀 다르죠? 토마토랑 사과 주스고요. 꿀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거는 지민스통 모닝빵에 지민스통 프리첼이라 그러나요? 스틱빵, 이렇게 통밀빵 해서요. 오늘 첫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가자.
신경 쓰면 머리만 아프지. 아이고 힘들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저는 89예요 선생님. 친구가 76이라고 아, 리버스 플라이는 한쪽 시간씩이 좀 애매하지 않나요? 양쪽을 한 번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유튜브 에세이 신님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좀 힘들다. 오늘 운동 진짜 너무 설렁설렁한다. 하나. 아직까지 운동하고 있나? 한번 들어가서 볼까? 아직도 하고 있네. 그러고 봤더니 살이 많이 빠져있어. 간간이 제 기억이 나나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름만 되면 찾아주세요. 겨울에는 싹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이제 운동만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점심도 역시 똑같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고구마를 좀 안 먹고요. 닭가슴살은 200g 요 제품 먹고 있습니다. 요 제품 지금 햇살닭이라는 저염 문제인지 모르고 시켰는데 저염 문제를 시켰네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뭐 맛이 심심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먹고 밥은 제가 요즘에 현미밥을 먹고 있어요. 현미밥 300g에 이렇게 나물 반찬 해가지고 닭가슴살까지 이렇게 해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끼니 이렇게 현미밥 300g 나물 반찬 2개 그리고 닭가슴살 200g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끼니 먹을게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몇 시냐? 몇 시일까요? 자, 시간이 3시 17분이고요. 지금 막 제가 보충제를 시킨 게 도착을 했습니다. 항상 열어볼 때는 설레이죠. 분명히 내가 뭐가 오는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설레이고 왜 설레이냐? 혹시나 뭐 다른 것이 들어있을까봐. 네, 안 들어있네요. 제가 요번에 시킨 게 신타식스 아이솔레이트 초콜릿 피넛버터 맛이랑 신타식스 아이솔레이트 먹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신타식스 엣지, 제가 저번 달에 신타식스 아이솔레이트랑 일반 신타식스랑 비교를 해드렸더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신타식스 아이솔레이트랑 신타식스 엣지랑 또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두 개 제가 주문했고요. 부스터는 제가 원래 요 예버디랑 C4 익스트림 에너지 먹고 있었는데 요거 제가 다 먹어서 지금 이게 제 친구가 먹어보더니 이게 굉장히 세다고 3XT USN 브랜드에서 나온 거 요거 해서 이렇게 일단 세 개를 주문해봤습니다. 아마 아이솔레이트랑 신타식스 엣지는 제가 이번 주말이나 혹은 다음 주 중으로 제가 비교를 해서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 1과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이거 마무리하고 집에 가도록 할게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이 시간에 보충제를 잘 안 마시는데요. 이거 새로 와서 맛도 좀 궁금하고 이 맛이 신타식스 아이솔레이시고 맛은 초콜릿 피넛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스푼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맨날 보충제 구입을 하면 항상 문제가 스푼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찾고 나면 손에 범벅이 되고 어우 털어야 돼요. 어우 스푼을 여기 뚜껑 어디다가 붙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보충제에서 해서 그러면 노력은 안 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물을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을 거고 한 스쿱 정도만 먹을 거기 때문에 물 한 250ml에다가 한 스쿱 정도만 깎아서 딱 한 스쿱.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쏟았다. 아깝다. 쏟았어요. 깨끗하게 여기 정리했으니까 여기까지 쓸어서 넣어서 먼지까지 같이 먹을 것 같네. 자 일단 향에서는 분명히 피넛버터 냄새가 나고요. 맛은 초콜릿 피넛버터 라고 하는데 역시 신타식스 아이솔레이트라서 풀림도 좋고 맛도 좋겠죠? 이것도 맛있네. 약간 초콜릿에다가 땅콩을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맛이 맛있습니다. 최근에 신타식스 많이 먹네. 그럼 오늘은 회사에서 먹는 음식은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왔고요. 현재 시간 6시 15분이고 저녁 식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현미밥 300g에다가요 도가니탕 그리고 명란젓갈, 낙지젓갈, 거기다가 양파 장아찌에 그냥 야채 샐러드에서요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끼니 저녁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